아까 암기만 들어가지고요. 지금 다 했어요. 시험 지금. 저는 암기만 들었어요. 네.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변하는 게 무슨?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오케이. Change의 뜻은 뭐예요? 변화. 아, 변화. 자, 선생님이 뭐에다가는 무슨 시한테 ing 붙일 수 있겠고 그러면 하나하다. 변화하다겠죠. 주인이 변화하다.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된다 했습니다. 케인징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변화. 하는 중. 하는 중인지 되고 또 뭔 될 수 있다. 변화하는 것. 그렇죠. 변화하는 것. 여기서는 변화하는 이 뜻이에요. 어떤 식이었다요 이거는요. 뭐 하는 이라는. 그 다음에 쓰는 뜻은 그냥 변화라는 뜻이 이름씨예요? 변화? 변화라는 뜻은 이름씨예요? 이름씨죠. 체인지가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체인지는 변화라는 뜻도 있고 변화하다라는 하다씨가 되기도 합니다. 뒤에 있잖아. 이거 썼는데 A 다음에 E 있어요. 이거 대표 소리 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얘는 Y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시즌의 뜻은? 네? 시즌의 뜻은? 날씨. 아, 계절. 거의 무슨 시죠? 아,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 중에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면? S. S, 그렇지. 다 변화하는 계절들이 뭐다?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Okay,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이거 전번에 말하기 테스트 했죠, 다. 네, 그러면 24 공부하고 나서 쓰기 시험, 쓰기 연습했는 거 그냥 보여주세요. 뭐 쓰기요? 24, 이제 오늘 숙제가 24잖아요. 네. 그쵸? 24, 지금 24 해보면 쓰기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네. 뭐, 여기서. Exchange. Exchange present. 그쵸, 뭐, 여기에. 쓸 수 있는데? 마이킹. 네, 여기 이거 둘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뭐, 이런 것도 있지, 그치? Wearing a costume. 그치? 진효가 좀 쓰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진효가 고르고, 진효가 연습했는 거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어, 네? 돼요, 네. 알겠죠? 쓸데없는 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시험지 뒷면에 해야 돼요. 그쪽에 갈게요. 네. 그럼 갈게요. 빠이. 이따가 봅시다. 안녕, 자리. 네, 조끼 보내놓을게요. 집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하나요. 응, 깜짝이야. 빠이 그러길래. 아,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어, 빠이. 아니, 그냥 절로 갈게요. 이런 건데. 네. 네, 그럼 정상적으로 출석한 친구들은 이제 책이 방 끝날 때가 되었어요. 방 끝났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이제 F 단계 들어갈 차례죠. 네. 들어갈 수 있겠죠?